자,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큰브레인에서 영자와 함께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로큰브레인 아티스트 염자입니다. 오늘 이제 우키네 TV 배구키님과 함께 리뷰를 찍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고정 출연! 마침 우리 회사 같은 식구니까. 짠! 애플 TV. 제가 되게 기대하던 제품입니다. 우리 염자가 애플 TV를 되게 좋아해요. 자, 일단은 애플 TV를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볼 건데, 애플 TV 5세대고요. 4K HDR이 지원되는 아주아주 기가 막힌 애플 TV. 애플 TV 4K라고 되어있죠? 4K가 뭔지 아시죠? 압니다. 뭘까요? 2K 2배. 역시 염자는 아티스트라서 대답이 참 빨라요. 2 곱하기 2는 4. 자, 애플 TV를 열어보는데 이걸 제가 왜 샀냐면 무선으로 리뷰도 할 수 있고 무선으로 우리 애플 디바이스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 4세대 같은 경우는 4K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또 염작가가 또 4K 모니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K 모니터가 어울릴만한 무선 TV가 또 필요해서 샀어요. 구성품은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리모컨도 디자인. 만져보시면 리모컨이 아이폰처럼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뀌었습니다. 와, 이쁘다. 버튼은 위에 이게 슬라이드로 해서 이거를 누르면 선택, 좌우, 위아래. 여기에 트랙패드가 있군요. 맞습니다. 대박이다. 역시 아티스트라서 말도 트랙패드. 우리는 보통 그냥 이거 바이앙 버튼이라고 하는데 트랙패드. 애플을 사랑하는 남자. 역시. 네. 진짜 이쁘다. 요게 이제 그 본체. 우리가 많이 보던 애플 TV의 본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4K 재생이 되는 그런 또 이게 되는데, 자, 한번 까보시죠. 제가 깔까요? 아니, 그럼요. 자, 뒤에 이제 애플 로고가 있고요. 여기다 있죠. 네, 앞에 애플 TV. 야, 디자인 진짜 심플하게 좋네요. 애플 TV. 케이블 꽂거나 뭐 그런 데가 없을 게 보이겠지만은 이거 비닐을 쭉 이렇게 당기면은 야, 아름답다. 아름답게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이그로시 유광. 이게 뭐 얘 자체가 이제 TV나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HDMI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그냥 애플 에어플레이를 위해 연결을 하면은 바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대박이네, 진짜 좋네요. 요거 이제 또 벨킨 4K 전용 또 케이블인데 요거 없으면 또 4K 안 돼요. 그쵸, 케이블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게 한국 브랜드 했으면 바로 지금 염작가가 영감 받아고 바로 그림 그렸겠지만 또 외국 제품이니까. 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네? 아, 조금만 잡아주세요.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아, 참기 졸라 힘들어. 지금 돈도 안 받고 광고 만들어줄 뻔했어. 아, 지금 제가 또 레노버 광고를 따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뭔가요? 아, 애플 TV. 자, 애플 TV 케이블인데 이거는 110V예요 그래가지고 돼지코가 있는 분들은 돼지코를 써야 되고. 저희 돼지코 실장님 갖고 계세요. 돼지코. 그냥 자체가 바로 돼지코죠? 여기 케이블이 되게 마감은 좋아서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돼지코를 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찰지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의 어떤 마감재. 딱 봐도 와. 때가 묻지 않는 검정 색깔. 야, 마감 잘 되어있네. 와, 선이 잘 되어있네요. 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핵심 라이트닝 케이블이 왜 들어있게요? 얘가 이제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전기를 받아요, 전기. 아, 그렇죠. 전기를 받는데 또 이게 또 모르는 또 순진한 얘기예요. 자,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네요? 없습니다. 짠! 리모컨에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을 해라. 이거 막히죠? 전화를? 여보세요? 전화해야 되는데? 나도 전화해야겠네. 이거 약간 무리수인데? 이거? 약간 무리수인데요? 아, 뭐 이렇게 해서 네. 살아나와야죠. 네.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꼽아갖고 충전해라. 야, 이걸 게임도 돼요.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는 또 닌텐도 또 스위치가 짱이죠. 네. 그래서 근데 연결 한번 바로 한번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미러링이 있습니다. 계속 연결. 자, 계속 버튼 눌러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이게 좌우. 우와.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해봐. 자,
우리 염자 배경도 아트야. 아트 하겠다. 와, 대박이다. 우와. 이거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거 핸드폰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아, 연동 바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이걸도 누르면, 누르잖아요? 애플 TV를 누르면은 화면 미러링이 되거든요. 대박이다. 바로 하는데 딜레이가 없네요. 오, 없어요. 핸드폰이랑 연동되네. 자, 바로 제가 또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또 켜볼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제 오락실 안 가도 돼. 얘들아, 오락실 안 가도 돼. 4K가 뭐냐? 2K 두 배. 이것밖에 2는 4. 이것밖에 2는 4. 사고방에서 아는 8. 미러링은 다시 해서. 제가 이번에 또 일본 갔다 왔는데, 아,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자, 보면은, 왜 이렇게 딜레이가 있냐? 아, 이게요.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막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 왜냐면은, 아시네요? 네, 일본 멀죠. 시차 적응 힘들어요. 그럼요. 네. 도쿄하고 여기하고 시간차가 엄청나거든요. 힘들어요. 자다가 있나도 네. 진짜 시간이. 저 집에서만 하도 시차 적응. 이거 무리인가? 저는 집에서 5분에서 10까지도 저도 걸렸어요. 시장님, 나 아빠가 낚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낚시 있어? 아, 출연을 하고 싶은 거죠? 시장님, 힘내주러 오세요. 신기해서 우리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오네요. 되게 신세계 같아요, 신세계. 아, 자, 이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건 되는데 제 아이폰이 문제였어요. 지금 제 아이폰이 문제였고, 자, 사진과 인터넷이 안 잡혀 있었어요. 자, 애플 TV를 할 때 일반 계정, 비디오, 오디오, 리모컨, 기기 이런 거 막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일반이니까 자 기분 좋아졌어. 자, 계정을 눌러서 아이패드 누르고 계정관리 누르고 그, 자 네트워크 역시 염작가가 네트워크. 아, 역시 빨라요. 나와봐요. 네. 출연할 거야? 출연할 거면 저는 네트워크 아니 안 할 거면 나와. 출연할 거면 들어. 아, 들어오면 안 할 거면 나와. 왜 자꾸 여기 있는데 들어가게 어? 묻히고 싶어? 자, 저희 이제 한번 야, 진짜 지금 작살이다 이거. 진짜 지금 문명의 어떤 이 혜택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 K-E-N-P-R-A 지금 애플 TV를 사람들이 왜 샀냐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얘 이러라고 사는 거예요. 아, 진짜 좋다. 진짜 파산. 왜냐면 애플 TV를 우리가 해외 가서 사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클라우드 어떻게 스트림 해갖고 막 넷플릭스 보고 이러는데 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우리는 있어 보이게 이렇게 미러링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 인터넷이 되거든요?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이 잘 되면은 그 인터넷이 또, 안 돼도 되긴 되는 거죠? 아, 물론이죠. 하지만 인터넷이 되면은 이걸로 이제 인터넷 유튜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요새 밀고 있는 TV 브로큰브레인 TV도 이걸로 4K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거죠. 진짜 상상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대박이다. 자, 한번 그러면 미러링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오면서 지드래곤의 외국어 실력을 한번 보고 왔는데 염동균 작가님의 또 어떤 그 영상 하나 틀어볼까요? 올라오거든요. 그럼 무선으로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자랑할 때 이런 거 딱 보여주면 나도 숨어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잔잔한데 이거? 나는 마치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있잖아. 미스가 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야, 숨어 있는 거야. 환자님은 건강한가? 아니, 너무 좋아. 왜 희망? 어? 아, 내가 봤을 때 괜찮은데요? 아, 눈물이 나. 어, 눈물이 나. 왜? 어, 감동이 왜? 건강을 환자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어? 아니, 울면서 퍼포먼스 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쩐지. 나는 한국 공무원 냉장고를 봤는데 딱 보고 아 너무 슬퍼. 진짜 그 피곤한 몸에서 착착하게 나의 감성을 이렇게
안에 이제 딱 싹 누르면은 에어플레이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미팅할 때 이거 진짜 대박이네. 무선으로 저기서 뭐 뿌리는 거예요. 딱 아이언 여기 있으면은 우리 팀인데 그래서 발표 하실 때 한 다음에 어떻게 뭐야 이거 혼자서 움직이는데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기가 막힌. 그리고 우리가 또 댄스 파티. 어? 음악이 필요할 때 여러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음악이 보통 필요하면은 음악을 갖다 쓰겠죠. 근데 저희는 음악이 있다. 그러면 또 멀리 있는 거예요. 누가 떠가는 게 있어요. 아 누가 좀 나를 눌러줬으면 좋겠네. 이래서 FGV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키노트. 아 진짜. 아 키노트가 나왔다. 맞다. 아 춤을 잊었어. 이쯤에서는 정년퇴직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구조수준. 나 마음 먹고 너무 수저불대로 나와 FGV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거 스토리보드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자 모두 방청객. 야 이거 강연할 때 진짜 좋겠네요. 자 방청객 모두 다 일로 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 워크다이어트라는 VR 퍼포먼스 스토리보드입니다. 지금 여기 또 애플패드랑 지금 동기화가 실시간이 돼가지고 자 여기서 터치를 한번 누르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와 이거 강연할 때 저 이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넘기면서 자, 리모컨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야 심지어 위에 지금 디테일인데 위에 지금 시계까지 가고 있네요. 그래서 강연 시간도 여기서 뭐 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팀 야 지은 여리를 조선하고 어떻게든 저 팀을 너무 스마트해. 구매하시겠습니까? 어? 무조건 구매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니 이게 애플 TV로 PT를 할 정도면 IT 쪽은 마스터. 자, 어? 자 순간 내가 PT 글자가 취소됐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면 되죠? 오! 야, 이런 솔직함. 죄송해요. 아. 내가 PT를 실수해. 염자는 아. 멋쟁이. 대박이다. 역시 브로큰 브레이크. 슬로건은 염자는 멋쟁이. 자, 이제 아. 내리시면. 야 그죠? 자, 읽으시면 슬로건을 염자는 멋쟁이. 그죠? 바꾸시면 슬로건을. 내가 강의에 PT가 좀 실수가 있어도 현장에서 바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야, 이건 대박이다. 와, 이건 물건이네요, 진짜. 사실 이 기능이 뿐만 이게 아니라 또 이렇게 시리야 영화한테 대줘. 아니 활성화가 안 되네. 활성화가 안 된 거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순간 메뉴를 누르면 홈 버튼으로 가고 아 오토매틱 인스탈을 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기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깔 수가 있어요. 자, 앱스토어 들어가서 컨티뉴. 여기 지금은 영화라든가 게임. 제가 게임 기가 막히죠? 게임 깔아갖고 응? 이런 거예요. 돈 내고 딱 사는 거. 게임 수준들도 장난 아니에요. 파티게임, 컨트롤러, 어?
러쉬. 진짜 애플 TV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야겠다. 왜 사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마트한 라이프를 위해서. 내가 있어 보이려고 딱 봐서 사람들한테 어, 지금 TV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러면은 아 주저라는 거야. 스마트한 거예요? 아니면 있어 보이려고 산 건데 우리 사장님? 아 모든 건 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염자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얼마예요? 21만 원이요. 괜찮으세요? 64기가. 그러니까 4K TV가 있는 분들 뭐 없으면은 이거 4세대도 괜찮거든요 하고 중고시장에도 많이 나와있는데 요 애플 TV 진짜 리모컨도 일단 괜찮고요. 뭐 라이트닝 케이블이 만약에 분실되거나 없는 분들은 애플 TV 그냥 라이트닝 케이블 사면 애플 TV에 따라온다 그러고 한 20만원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벨킨 4K 케이블을 넣어야 이 진정 5세대 애플 TV를 쓸 수 있으니까 왜 샀느냐라고 물어보지 말고요. 산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앱리뷰라든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우리 염작가의 여러 드로잉 아이패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아트웍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걸 사왔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컨텐츠에서 염작가의 아이패드 그림 그리기 음악하기 사진 찍기 여러 컨텐츠들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희가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TV 웃기였고요. 오늘 저와 함께 출연한 염자 네 운동작가입니다. 고정 출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